계십니까? 예. 예, 오늘은 그 65페이지 상업 입주론 할 차례인가요? 자, 지난 시간에 입지론에 들어가셔가지고 농업 입지론하고 이제 공업 입지론에 대해서, 예, 오늘은 이제 상업 입지론에 대해서. 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농업 입지론에서 튀넨의 구리꾼 이론 있죠. 포인트는 예, 시장이 가까울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 외곽으로 나가면은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지대하고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베버의 논리에서 최소비용 이론에서는 3대 요소가 우리가 수송비, 그 다음에 임금, 직접 이익이 따르면 수송비가 제일 중시됐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차례대로 비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는 거. 원래 시는 이제 수요가 많은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상업 입지론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예, 발터 크리스탈러의 이제 이 중심지 이론을 예,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예. 예, 기호를 보시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다라고 명시를 하죠. 이 문장대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선례가 있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고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다. 즉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요. 에, 점포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가 크기, 분포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한 이론이 크리스탈러의 이제 중심지론인데요. 이 내용 안에서는 뭐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용어 몇 가지가 있어요. 중심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후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요구치. 아, 요 네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65페이지에 있는 자, 중심지라고 했을 때, 중심지는 뭐를 중심지라고 그래요? 중심지. 응? 아, 이럴 때 느끼는 게 내 앞에 누가 있었으면, 이제 덩치 큰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에, 비껴갈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빤히 보이니까 에. 자 예를 들어서 이 충청권에 가게 되면 당진, 서산, 그 다음에 태안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천안이라고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S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죠? 이 지역은 백화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백화점에 관련된 서비스는 여기서 제공을 받겠죠. 예. 요렇게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있죠. 예, 거기를 중심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배후지는 예,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중심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에, 얘네를 가보게 되면 얘네 주변에도 이렇게 규모가 작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변을 가면 예, 그런데 여기는 마트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얘네가 중심지, 얘네가 배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중심지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규모가 큰 중심지 있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적어요.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규모가 작은 중심지들은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많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예,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지 규모가 크면 넓은 배후지를 필요로 하고 중심지의 규모가 작으면 작은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중심지의 어떤 이제 규모 분포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 시험 질문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이론이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심지, 배우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있죠. 재화의 도달거리는 요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될 수 있는 최대 거리, 또는 여기 배우지에 있는 고객들이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물건을 구매하러 올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백화점 서비스는 여기서 제공을 받을 거라고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는 뭐냐면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예요. 여기서 백화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인구가 최소한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죠? 그 정도가 이제 거주하고 있을 때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미달하게 되면 그 이상의 서비스는 제공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중심지 성립 조건이 있죠. 중심지 성립 조건은요. 재화의 도달 거리 내 최소 요구치가 존재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 천안에 있는 이 S라고 하는 백화점 있죠. 이 백화점은 천안에 있는 이 시민들만 고객으로 삼아도 유지가 돼요. 근데 여기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도 원거리에서도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최소 요구치는 여긴데 재화의 도달거리가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럼 매출이 그만큼 더 많아질 테니까 이 기능이 유지가 될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이 천안에 있는 S백화점은 여기도 다 고객으로 확보해야 돼요. 근데 백화점 와서 쇼핑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재화의 도달 건의 내 뭐가 있어야 된다. 최소 요구치가.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6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배우지 형태라고 나오죠. 아, 이게 단일 중심지일 때는요. 원형으로서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여기 중심지가 있으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가 다 제공이 되죠. 근데 이게 이 다수의 중심지 있죠? 예, 복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정육각형의 모델이 됐을 때 원형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겹치는 지역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불필요하게. 그래서 정육각형의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모델이 구성이 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확대가 되면 이제 규모가 작은 것또 규모가 큰것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용어만 이해하실 수 있어도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어느 정도는 그러면 거기 중심지의 계층이라고 그러죠.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존립을 위한 최소 요구치가 크고요. 중심 기능의 도달거리가 크기 때문에 시장 지역이 넓고 그 수는 적어서 중심지 간의 간격은 넓다는 얘기죠. 근데 저차 중심지는 최소 요구치가 어떻게 돼요? 작단 얘기죠. 그래서 시장 지역은 좁고 그 수가 많아서 중심지 간의 간격은 좁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고차 중심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은 크리스탈러는 뭐를 제시했냐면 전화 회선을 제시했어요. 초창기에. 크리스탈러가 이 이론을 만들었을 때가 1900한 20, 30년대 이론인데 그때는 전화가 발명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예. 우리나라도 1970년 정도 되면은 가정에 집이, 전화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지방 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 마을 이장댁이나 뭐 전화 한대 있었을까? 예, 옛날에는 전화가 집에 설치되어 있는 70년대는 없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1900, 뭐 20, 30년대는 전화 회선이 주로 많이 설치된 곳이 어디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시청 있죠. 예, 거기 중심에는 회선이 많이 깔렸으니까 걔가 중심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갖고 판단할 수가 없죠.
예, 이게 이제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그 옛날 논리는 그랬단 얘기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상권 분석 이론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상권이라는 게 배후지예요. 배후지. 그죠? 그러면 점포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배후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상권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자, 고객을 흡인하는 지리적 영역 또는 소비자가 찾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권을 구획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요. 시장 침투법을 보면은 대부분의 상권 분석에서는 이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점포가 있는데 새로운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상권의 범위가 중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우리 지금 학원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죠. 예, 여기 이 뒤로 나가는 데도 편의점이 있고 전면에도 편의점이 있어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중복됐다고요. 그렇죠? 얘네가 독점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 경우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만약에 뭐 마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도시 안에 마트가 한 두 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걔네는 이 상권이 겹친다는 걸 인식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붙어서 경쟁을 하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죠. 그죠. 각종 뭐 할인 쿠폰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발송을 할 테니까 뭐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간 독점법이라는 거는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있죠. 얘네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대한 독점력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유소 있죠. 주유소가 반경 2km 내에는 또 다른 주유소가 들어설 수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2km 내의 공간은 그 주유소가 독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안 되죠. 그 거리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소상공인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공간에 대한 제한을 좀 더 둬야지 되지 않느냐. 근데 뭐 지금은 길 하나를 마주 보고도 또는 대각선으로도 뭐 들어가 있고 앞뒤로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많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이 있죠. 요거는 그 전문화된 상품으로요.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중심성 분석을 이용하는 분산시장 접근법이 적합하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지역에 공급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만 공급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소위 얘기한 대로 명품이라든가 또는 이제 수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있죠. 고가의 물품을. 그러면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단 얘기죠. 지금이야 이제 웬만한 도시를 가면은 수입차 매장이 다 있었는데 옛날에는 강남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옛날에는 강남 번호판다는 게 또 로망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굳이 또 그걸 할 때 서울로 주소를 옮겨서 거기에서 또 번호판 받아갖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몰고 다니고 뭐 그랬던 시절도 있었던 얘기죠. 근데 지금은 뭐 구별이 잘 안 되죠. 요즘은 이제 세자수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분산시장 접근법이 여러분 시험 지문에 한 번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시험 문제 지문이라는 게 이래요. 자주 인용이 된 애들이 있고, 예, 그 회차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권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그 레일리에 대한 소매인력법칙서부터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중용 모형 이론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이론은 아이작 뉴턴의 무슨 법칙을, 예, 그래서 이게 여기 그대로예요. 이 만자가 일만 만자 있죠. 만물은 다 유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물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이 논리를 이제 가지고 상권의 분석을 할 때 적용한 사람이, 최초로 적용한 사람이 레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일리라는 사람은요. 소매인력 법칙을 보게 되면, 예, 점포가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도시의 크기 있죠. 예, 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예, 반비례한다라는 이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낼 때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이게 미국의 텍사스주의 한 200여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서 만들어낸 논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크기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는 얘기죠.
거리가 멀어지면 오히려 유인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레일리의 논리에서 이론을 낼 때 이걸 제일 많이 내요. 예, 요게 여러분 시험에 한 네 번 정도인가 인용이 됐어요. 그리고 한 번은 답으로도 준 거예요. 이거 반대로 써서.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예, 재작년 문제 답이 그거였어요. 틀리게 줘서. 그래서, 자, 요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경계가 있어요. 만약에 A 도시하고요, B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어디가 된다고 그랬냐면, 예, 중간이 되지만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그러면 경계는 규모가 작은 무슨 도시 쪽에? 예, B 도시 쪽에. 이론으로 낼 수 있는 게 요거 두 가지인데, 얘가 제일 많이 나온 거고, 이게 어떤 키가 되니까. 예, 그리고 얘도 한 번 정도 인용이 됐으니까. 그래도 예, 이론상에서는 여기까지는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라서 유인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예, 거기 보면 예제가 하나 있죠. 6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 시험에 이게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허프 모형은 그림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A 도시가 있고요. 여기 인구가 얼마? 40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B 도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인구가 얼마? 예. 네. 그리고 여기 C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근데 얘는 여기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면 10킬로. 여기까지 거리가 몇 킬로? 5킬로. 여기 거주하는 인구는 몇 명? 네. 이렇게 주고 이제 조건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이 다 있잖아요. 이거를 낼 때는 이렇게 지문으로 다 깔아줬거든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근데 그림 형태로 나오면 사람이 조금 낯설을 수 있죠. 이걸 찾아야 돼. 이걸 보고 찾아라.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대로 저 식을 대입을 하면 되죠. 여기는 거리의 제곱, 여기는 인구의 크기. 그죠? 그러면 B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도 똑같죠.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뭐? 인구. 그 다음에, 전체에서 A 도시하고 B 도시 있죠. 예, 여기에서 만약에 A 도시에 대한 유인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각 이걸 구해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인구가 몇 명? 40만. 거리는 10km.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빠지면은 얘가 4000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대입을 하게 되면 인구가 10만이잖아요. 5km고 5의 제곱이면 25죠. 그러면은 나누면은 얘도 4000 나와요. 그쵸? 예,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8000분의 얼마? 4000. 그러면 8분의 4니까 0.5. 그럼 각각 50%의 뭐를 갖고 있다. 유인력을 갖고 있으니까 5만 중에 1루 2만 5천 명. 1루 2만 5천 명. 이렇게 유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레일리의 논리도요. 그 계산적인 난이도가 이 정도로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근데 기출에서 인용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고요. 이거를 비례식으로 대입한다 그러면 똑같죠.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을 때 얘가 40만이고 얘가 10만이니까 얘가 4배 크죠. 근데 거리는 얘가 10km고 얘가 5km잖아요. 그럼 얘가 2배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 먼다고 이렇게 얘기 보는 거죠. 그러면 4대 1이 4대 1이죠. 그러면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그러면 4 곱하기 1하면 4죠. 1 곱하기 4해도 4잖아요. 그러면 4대 4란 얘기는 8분의 4와 8분의 4란 얘기니까 각각 50%씩 뭐 똑같은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레일리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뭐 6월인데 어떻게 뭐 잘 돼가고 계신 거죠? 네? 6월인데 이제 남은 거 이거 남았죠? 그죠? 깔끔하게. 그렇잖아요. 이달에 이제 한 네 번 정도 보면 6월이 가고 이제 7월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내리막 이렇게 요게 7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 밑에
10월이 저 밑에서 손을 들고 있어요. 빨리 오라고. 휙 가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여기까지 갈 때는 더딘 것 같기도 하고 꼬약꼬약 가는 것 같은데 여기만 딱 올라섰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는 속도가 금방인 거예요. 확. 그리고 바로 생각해보세요. 8월에 원서 접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8월에 학원에서 공지해요. 원서 접수해야 된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멀지 않았던 얘기죠. 근데 지나보낸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거 자꾸 집착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다 쓴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서 소중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해볼만 해요. 이게 나중에 이게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나름대로 확인을 했는데 절박하게 조금 더 못했을 때 시험장에 들어가면 진짜 아쉬운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50점은 넘어요. 근데 6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개가 모자라서. 그 얼마나 아쉬움이 남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한 달이라도 좀 더 열심히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그렇잖아요. 아침에 저기 뭐 이것저것 하고 이제 피곤하고 그럴 텐데 와서 강의 듣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은 본인도 아쉽고 주변 사람도 아쉽고 이런 거예요. 그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세요. 조금만 힘을 내서 그 지금서부터라도 파트별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계산이 안 되면 빼고 이론에서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는 게 실상 시험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핵심적인 포인트만 알면 돼요. 입지론상에서는. 누가 아니야 어떤 걸 주장했다라는 정도 있죠.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답을 맞춰갈 수 있어요. 그건 지대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 싫어하는 거는 사람이 워낙 많이 등장하니까 걔네를 분리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영화 배우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낯설어서 그렇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걔네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지대론 그러면 생각나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걔는 걔네들끼리 묶어주고 도시공간 구조에 일어나면 또 3명 있잖아요. 걔들끼리 묶어주고 입지론 들어오면은 각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애들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정도 수준만 갖고도 출제자 입장에서는 오지선 다 구성하기가 쉽죠.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하시면 되고. 자.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다른 말로 이제 이게 수정 소매 인력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A, B 두 개의 도시가 있었을 때 반반씩 우리가 유인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과연 A 도시로부터 몇 키로 떨어진 지점이냐 이런 얘기예요. 구매 지향점이 같아지는 지점이 그게 어디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게 이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인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DA라고 해놨죠. 식을 보면 그러면 요게 DA라는 거는 A 도시로부터 또는 A 점포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분모 있죠. 예, 분모에 여기가 A에 대한 점포 있죠. 예, 요거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B 점포 면적이 그리고 여기는 AB 간의 거리. 근데 만약에 B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냐 그러면 여기 분모에 B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죠. A 점포가 있고 B 점포가 있을 때 얘가 면적이 얼마냐면 1000평방미터고요. 얘가 얼마? 예, 9000평방미터. 그러면 전체 거리가 8km니까 중간이 몇 킬로? 4km, 2km, 그 다음에 6km.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출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준 거예요. 1번이 A로부터 1km, 2번이 A로부터 2km 지점, 그 다음에 3번이 A로부터 4km 지점, 그 다음에 4번은 A로부터 뭐 5km, A로부터 6km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봤지만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근데 얘가 규모가 훨씬 크면은 경계는 중간보다는 왼쪽으로 가야겠죠. 예, 그러니까는 4km서부터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km하고 몇 km?
2km 안에서 우리가 답을 도출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A의 면적이 1000이고요. B의 면적이 9000이잖아요. 거리는 몇 km? 8km. 그러면 9000을 1000으로 나누면 이게 루트 9가 되죠. 예, 원래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없어지니까 이게 3이다 이렇게 값을 구하지만 계산기로 할 때는 루트 9를 찍으면 얘가 3이 나오죠. 그럼 1에다가 3을 넣으면 4죠. 8을 4로 나누면 2km 나오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2km가. 그래서 이게 시험에 얘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한 번 나왔을 때 이것도 항의가 많았던 거죠. 루트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분한 거죠. 그렇죠? 사칙연산도 힘들어 죽겠는데 루트가 웬 말이냐 뭐 이런 거죠. 그 이유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 번 10년 만에 한 번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8회 때 정도인가 나왔으니까 거의 한 12년? 예,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그 회차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반복해서 나온 애들. 그렇죠? 어쩌다 한번 나온 애들까지 우리가 신경 쓸 겨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도 조금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중력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허프 모형을 가지고는요. 이거는 점포의 시장 점유율이 있죠. 매상고를 이렇게 추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허프의 확률 모형을 보시면은 그 내용에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뭐를 활용할 수 있냐면 뭐 이런 거죠. 여기 있는 레일리하고 컨버스 있죠. 얘네는 선택의 여지가 몇 개밖에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이 왜 이렇게 전개됐냐면 레일리의 논리는 미국의 소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1930년대를 보게 되면 교통 여건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루 사이에 가서 쇼핑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리 있죠. 예, 그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멀리 떨어진 데까지는 이동해서 갔다 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 지역 있죠. 대도시 안에는 점포가 딱 두 개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최대 일곱 개까지의 점포가 배치가 돼 있다. 근데 이렇게 점포의 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요. 예, 어떤 특정한 점포의 시장 점유율이 있죠. 이거는 경쟁 점포의 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고 또는 해당 점포의 매력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이 특정한 점포에 쇼핑하러 갈 확률이 있죠. 예, 그거는 점포의 매력도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논리가 돼요. 그런데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우리가 구할 때요. 이게 이제 그 점포에 대한 유인력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요. 이런 거죠. 개별 점포의 효용이 있죠. 그러니까 개별 점포의 요 효용이라는 게 점포의 매력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포의 어떤 규모라든가 점포에서 취급하고 있는 어떤 상품의 종류 뭐 이런 것도 있죠. 요 효용은 여기에는 매장 면적이고요. 이게 거리인데 이게 거리에 따른 마찰 개수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마찰 개수라는 것은 공간을 이동할 때 이동하게 되면요. 마찰 비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찰 비용이라는 게 알기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정한 지역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 돈도 들어가죠. 근데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레일리의 논리는 그냥 물리적인 거리만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허프의 모형은 요 거리가 시간 거리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 값을 구해야 돼요. 마찰 계수의 값을.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상에서 그냥 2로 주는 거예요. 2로. 근데
1도 될수 있고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허프 모형이 나오면 이 조건은 꼭 살펴봐야 돼요. 틀림없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부 모의고사 이런 거 보게 되면 점포를 만약에 A, B, C 세 개를 주죠. 그럼 선생들이 A, B는 마찰 계수가 2인데 C는 1이다 이렇게 줄수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조건을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2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마찰 계수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좀더 고가품 있죠. 예, 이런 애들은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하러 오기가 좀 편리한 곳 있죠. 여건이 좀 좋은 곳에 위치해야 되니까 전문품 같은 경우는 마찰 계수의 값이 좀 작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상에 뭐 필수품이나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뭐 거기까지 사러 오는데 무슨 뭐 교통 여건 이런 것까지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품일수록 마찰 계수의 값이 어떻게 돼요?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허프의 확률 모형에 거기 하면은 지문 6번 있죠. 거기 해놨죠. 그래서 마찰 계수라는 것은 고객의 특정 점포를 이용한 데 따른 교통 조건이나 하천 등의 방해 요소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즉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데 따른 고객의 부담 정도를 의미할 때 공간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커지게 돼 있다 이렇게 명시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가품 또는 전품 같은 경우는 이런 마찰 계수의 값이 작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여러분 시험에 언급이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하게 되면요. 개별 점포에 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점유율을.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 논리는 이렇다고 그랬었죠.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세개 점포를 기준한다 그러면 도시 내세개 점포가 있어요. 각각의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개별 점포의 뭐를? 효용을 구해야 돼요. 매력도를. 예, 구해봤더니 얘가 30이고 얘가 50이고 얘가 20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세 개를 구한 것을 다 더하는 거죠. 요 중에 만약에 C를 구하라 그러면 두 개, 세개다 합하면 100이죠. 예, C가 그러면 얼마냐면 20이니까. 그러면 C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 20%. 그런데 경쟁 점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C에 대한 시장 점유율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레일리의 모형하고 컨버스 모형과는 달리 여기 허프의 모형에서는 경쟁 점포의 수도 고려 대상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있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죠. 그게 시험에서 두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쟁 점포의 수를 고려하는 거는 허프 모형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모든 점포에 이 효용의 합계 있죠. 분의 개별 점포에 특정한 점포의 효용을 우리가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의 매력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거기에 보면 이제 뒷페이지에 예문이 하나 나와 있죠. 예제가. 거기서 보면 허프의 모형을 활용해서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걸 물어봤죠. 예, 근데 할인점 A, B, C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A를 보게 되면 자, 매장 면적이 얼마냐면 500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 5킬로. 근데 마찰 계수의 값을 2로 줬죠. 예, 그러니까 5의 제곱이니까 25죠. 요거 나누면 20 나오고요. B를 보게 되면 매장 면적이 300이죠. 근데 거리가 10km.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얘는 3 나오고. C를 보게 되면 매장 면적이 450이죠. 근데 거리를 15km 줬어요. 그럼 15의 제곱이면 225 나오죠. 그럼 얘는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개별 점포의 뭐를? 효용의 크기를 우리가 다 구한 거죠. 이걸 다 구한 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20 플러스 3 플러스 얼마? 2분의 20. 그럼 25분의 20이잖아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0.8 나오죠. 그러면 A의 시장 점유율이 80%. 근데 거기서 매출액도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현재 주민이 얼마냐면 4,000명이에요. 4,000명인데 월 얼마?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4억 나와요. 그럼 여기에 8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매출액도 80%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1억 2천 나와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답으로 유도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시험, 이게, 그니까 3년 전에 나온 거예요. 3년 전에 이게 마지막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때 학생들이 반발하고 막 그랬던 거죠. 왜 내가 볼 때 점포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야? 뭐 이런 거. 왜 내가 볼 때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그죠? 아니, 내가 배운 건 두 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 개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또 난리 난 거죠. 근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얘네를 가지고 식을 계속 어렵게 구성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학생들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령을 자꾸 터득하게 되죠. 아, 이러면 얘는 시간 안에 풀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내니까 정답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변형을 이렇게 줬다가 그래서 일단 한 2년 동안 이론만 나오는 거죠. 이론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론이 나오면 더 힘들어요. 이게 차라리 계산으로 나오면 제일 간단한데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론이 나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있죠. 예. 요거는 이제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는데요. 얘도 예전에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을 한번 됐었어요. 요게 애플밤의 이 소비자 분포 기법. 그래서 우리가 CST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거를 왜 집어넣냐면요. 이게 작년 시험에 넬슨도 나왔었어요. 넬슨이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양반들이 그러면 결국은 안 내던 애들까지도 다 건드리는구나. 근데 얘는 한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이제 요건이 되겠죠. 그럼 애플밤은 이제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는 건요. 그 점포를 이 찾는 사람이 있죠. 상점가를 방문한 고객 인터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거주지가 어디냐,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에 여기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일주일에 몇 번 오느냐, 어떤 물품을 주로 구매하느냐, 한 번 오면은 어느 정도의 지출을 우리가 하고 가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1차, 2차, 3차 상권이라는 거를 지도상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특정한 점포가 하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마트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요 마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존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격자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존을 설정을 하는 거죠. 한 다음에 요 마트의 전체 매출에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고객들이 있죠. 네, 걔네가 주로 어느 동에 있느냐 이거예요. A동, B동,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C동이 있으면 주로 얘네가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매출의 얼마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거를 1차 상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차 상권이라고 그래서요. 전체 매출에 뭐 한 20에서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25% 정도 차지하는 애들이 몇 차 상권? 2차 상권. 그럼 걔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여기 얘네들을 갖다가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3차 상권은 나머지고요. 그러면 마트에서 가끔 세일 해야 하네요. 세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일에 따른 왜 전단지 이런 걸 막 해갖고 뿌리죠? 그러면 1차 상권에다가는 완전히 뒤덮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대 일간지가 있으면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죠. 이쪽에. 왜? 여기에 자극을 줘야 매출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만약에 일간지 종류가 3개라고 그러면 한 2개만 투입하겠죠. 3차는 그냥 한 종류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고 효과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을 이용해서 광고 및 판촉 전략 있죠.
예, 이거를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지문이 나온 거야. 이게. 근데 이거를 지도상에 표시하게 되면 고객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신규로 점포를 매장을 낼때 있죠. 그때도 얘를 활용할 수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이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에. 근데 이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인구 대비 매출액의 크기는 1차 상권에 못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계속 주거지가 새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네가 신규 점포를 개점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얘네가 우선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할 때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상에 그려갖고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ST 지도는 유통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1차, 2차, 3차 상권 이런 거. 그다음에 광고 및 판촉 전략 수립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점포의 확장 계획에도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도 활용할 수 있냐면 경쟁의 정도 있죠. 주변에 만약에 비슷한 규모의 점포가 있으면 경쟁 관계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고객 중에 일부는 거기서도 쇼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겹치는 부분이 있죠. 뭐 이런 것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공간 균배의 원리라고 있어요. 그죠? 예, 공간 균배의 원리를 보면요. 하나의 상권에 동질적인 소비자가 균등히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두 점포의 입지 경쟁을 설명한 건데, 요게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을 보면 시장이 좁고 수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을 때 있죠. 시장이 좁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고객이 많지 않아요. 고객의 숫자는 많지 않은데 수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라고 해놨죠. 그 얘기는 물건을 구매하러 갈때 발생하는 교통비의 큰 부담을 안 느끼는 고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 있죠. 교통이 가장 잘 발달돼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중앙에 점포가 들어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넓다는 얘기는 고객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물건을 사면서 발생하는 교통비의 부담을 느끼는 고객층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논리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두부 한모 살라고 그죠? 대전까지 나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여기서 소비를 하지. 그러니까는 동네마다 슈퍼라든가 야채 과일을 파는 점포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분산 입지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맞춰서 점포의 예, 유형별 분류를 보게 되면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집재성 있죠. 그다음에 산재성. 그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있을 때 얘네는 동종 업종의 점포라고 그랬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왜 우리 여름 정도 되면요. 국부적 왜 집중성 호우가 발생한다라고 그러죠? 그 얘기는 특정한 지역에만 비가 엄청 많이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거는 특정한 지역이 있죠. 거기에 뭉쳐 있었을 때 매출이 발생하기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기구점은 주로 어디 있어야겠어요?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들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산재성이라고 해놨죠. 얘는 동종 업종의 점포 간에 분산해서 입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발소나 세탁소나 목욕탕 있죠. 이런 애들 보게 되면 동네에 보면 하나씩 그죠? 많아야 최대 인구가 많으면 최대만 2개 정도만 들어가 있지 뭉쳐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집재성이라는 거는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 있죠. 그러니까 동종의 업종의 점포 간에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애들은 비교 구매하는 상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의류라든가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데오 거리라든가 가구공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집심성 있죠. 얘네는 그 도시에 어디에? 여기 보시면요. 그 집심성에 보면 백화점, 고급 음식점, 보석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고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애들은 다 도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하면은 뭐 명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예, 그저 옛날에 집안에 큰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유명한 왜 중국집도 거기에 있었고 그렇잖아요. 모든 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가족 단위로 가서 이렇게 회식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소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그게 집심성 점포로 가끔 이건 이제 제목 바꿔주는 거죠. 제목. 이 내용만 조금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상품의 종류별 입지 유형이라고 돼 있죠. 거기 하면 이제 편의품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매품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영문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편의품점은 컨비니언스 굿 스토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는 편의점. 네, 그러니까 일상이 필수품을 파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선매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쇼핑 굿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비교 구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었죠. 여자분들이 아이 쇼핑하는 게 눈으로 여러 가지 비교해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는 그런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품점은 이게 브랜드점이 있죠. 뭐 명품 이런 거 연상하셔도 되고. 예, 그런 그 물건을 취급하는 점포가 전문품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 빈도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대신에 이윤율은 크겠죠. 하나 팔면은. 그런 성격이라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넬슨에 대한 이 소매 입지론이라고 있죠. 요게 작년 여러분 시험에 한번 등장한 거예요. 넬슨에 대한 게. 근데 요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라는 게요. 요게 체크리스트 법이에요. 점퍼가 입지학에서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항목이 있죠. 예, 여기 우리 교재에는 8가지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8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 안에 가게 되면 조금 더 작은 단위로 항목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8개만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퍼가 입지를 해서 어떤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를 고려하는 게 넬슨의 무슨 이론? 소매 입지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그 아까 제가 이렇게 했었죠. 여기 당진이 있고 서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태안이 있을 때 만약에 점포를 새롭게 개점하면은 요 중간에 입지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유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시면은 이 상거래 지역에 대한 적합 지점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예,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발적 판매가 가능한 상점도 있고요. 공유적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도 있을 수 있고 또 충동적 구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있죠. 이게 이제 자발적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있죠. 예, 그런 규모의 점포를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적이라는 거는 거꾸로 백화점이나 마트 주변에 들어가야지만 매출이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포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충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여기나 터미널이 있죠. 공항. 근데 가면은 왜 신문 가판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동적인 구매하는 거예요. 아, 장거리 가는데 뭐라도 읽을 거라도 하나 살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충동적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거. 그러면 어떤 걸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점포의 위치가 틀려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따지란 얘기예요. 따지는데 이 사람이 제일 중시한 게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6번에 양립성이라고 있죠. 예, 얘를 제일 많이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 양립성이라는 거는 인접 점포 간에 고객을 주고받는 거를 양립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을지로 입구역 예, 로탈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명동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고객이 진입을 하죠. 예, 그러면 자동차 통행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이면은 한 1, 20만 명이 여기 왔다 간대요.
그러면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네 주말 매출이 뭐 100억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얘네가 지난 이번에 왜 코로나 뭐 이것 때문에 하루 문 닫은 거는 어마어마한 매출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곳에 입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안에서는 인접 점포 간의 고객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는 양립성을 낸건 아니고요. 개요 정도만 물어봤어요. 예, 최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점포가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지를 고려한 게 뭐냐. 그게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매장형 부동산의 부지 선정 관계는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 뒤로 넘어가시면 정책론이라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해보시죠.